팀 쏘가리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익은 자리죠. 이 자리에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KG7 스트림 게임 641 라이트로드로 지그헤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쏘가리 얼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수심이 좀 깊으니까 잘 가라앉혀서 낚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분의 변수 지그헤드하고 칼린스 2인치 티끌 그러뷰 그러브로 바닥 낚시해보겠습니다. 수심 깊네요. 8분의 1은 써도 될 것 같아요. 물이 상당히 탁해요. 그렇게 수온이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의 그런 물이 아니고 좀 찐득한 그런 느낌의 탁한 물입니다. 이 자리는 그 던지고 계량하라 라는 영상 찍었던 자리고요. 뭐 조금 위쪽에서 찍긴 했는데 뭐 같은 섹터입니다. 위아래 그 사이에 길이 났어요. 네. 그 사이에 길이 났고 여러분들이 또 낚시를 한 자리인데 뭐 지금 이 시기는 워낙 또 범위가 넓은 지역이고 지금 이 시기는 월동하는 쏘가리들이 계속 자리 잡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뭐 좀 지켜보면 낚시하면 쏘가리 나올 거예요. 역시 청태가 바닥을 타이트하게 붙이면 청태가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분의 1로는 업스트림 캐스팅을 하고 8분의 1로는 다운스트림 캐스팅하는 그런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되면 16분의 1도 쓰는데 요즘에 수심이 좀 있어서 16분의 1은 그다지 효용가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로드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네요. 엄청 미끄러워요. 차라리 이런 메탈 소재를 쓰더라도 약간 껄끄러운 느낌의 이런 소재도 있을 텐데 아 너무 미끄러워요. 웜을 조금 더 무겁게 지금 10분의 1인데 8분의 1로 바꿔볼게요. 자,
8분의 1은 씁니다. 저는 미노 쓸 때는, 특히나 서스펜드 미노 쓸 때는 요 짜투리 라인 요거에 되게 신경쓰게 짧게 끊는데, 그냥 원낚시 할 때는 그냥 놔둡니다.
자, 길게 완만한 그런 험통인데 물이 좀 돌아받치는 자리예요. 캐스팅하고 다섯 발짝 걷고 다섯 발짝 걷는 사이에 카운트 다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좀 가볼게요. 웜 낚시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면 안 되는데 웜은. 웜은 지지는 맛이지. 입질 나오면 툭 할 것 같은데 별다른 반응이 아직 없어요. 괜찮은데. 캐스팅 카운터 줄 펴고
가벼운 걸로 연안에 붙어 있네요. 네. 작지만 한 마리 인증컷을 남겨야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연안 쪽을 공략해야 되겠네요. 16분의 1 온스를 꺼낼 때가 됐어요. 깊이 안 들어있고 8분의 1로 계속 하다가 지금 10분의 1로 바꿨거든요. 또 연안에서 툭 오네요. 자, 미션은 일단은 성공. 작지만 미션은 성공. 자, 오케이. 발 밑에서 물었어요. 자, 10분의 1은 쓴데 16분의 1까지 내려봐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연안에서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수초도 있고 한 연안에서 꽤 많은 거리를 8분의 1 온수로 깊이 바닥을 넣어가면서 내려왔는데 의외로 깊은 데서는 입질이 없었고 밑걸림이 한번 있었어요. 8분의 1 온수가. 그래서 10분의 1 온수로 다시 바꿔서 앞쪽 살짝 던져놓고 연안 쪽 살살살살 이동해 오는데 툭 하고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역시 방법 패턴을 다시 잡아가야겠죠. 입질은 좋았어요. 자, 멀리 안 던집니다. 이제부터는 지구에도 몇몇 또 이거예요. 네. 가볍게 가볍게 바닥 찍고. 미노를 웜을 참 10분의 1 온스에서 16분의 1 온스로 바꿔볼게요. 더 가볍게 16분의 1 온스. 지금 물이 의외로 뜨거워요. 수온은 많이 떨어졌는데도 어제 갑천 금강 본류 때 아래쪽보다 물이 의외로 좀 끈적거리고 뜨거운 상황이에요. 수온이 좀 덜 내려갔다는 얘기죠. 발 앞이 앞쪽 10m, 15m 정도가 물골이고요. 그 물골을 가벼운 지그헤드로 아주 느리게 공략해 보겠습니다. 연안 바짝 붙여서. 지금까지 패턴이 같은 웜낚시라도 패턴이 전혀 달라요. 8분의 1 온스로 최대한 멀리 던져서 바닥 찍고 좀 빠르게, 어우 입질 들어왔다, 좀 빠르게 툭툭 끌어오면서 또 일정한 속도로 좀 빠른 낚시를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느린 낚시하는 거예요. 툭 한번 했어요.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오늘 사이즈, 일단은 사이즈보다 쏘가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입질 한번 들어왔어요. 입질이 로드가 입질을 착하게 전달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턱은 했는데 약간 뭐랄까 미심쩍은. 좋은 로드들은 정말 제거 컨디션이 좋고 로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종이 뭔가도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쏘가리 작은 녀석 같긴 한데 바닥 탔어요. 바닥 탔고 툭툭 치면서 한 10cm, 15cm 떠올라서 다시 바닥. 멀리 이렇게 지금 멀리 던져서 가라앉았을 때 가벼운 루어는
감으면 감을수록 떠올라와요. 내 쪽으로 살짝 띄우고 물 흐름에 맡겨서 살짝씩 내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입질 들어왔는데 물었다 뱉었는데 그냥 못 느꼈어요. 아우 따라왔어. 아 계속 따라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패턴 나왔어. 연안에 한 2, 3미터권 조금 빠르게 느리되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뭐랄까 천천히 얼른 와죠 이게. 아래쪽으로 던져볼게요. 아래쪽으로 던지면 더 느리게 해야 돼요. 아까보다는 큰데. 오케이. 자, 왔습니다. 엄낚시 이게 재미죠. 한번 입질에, 한번 입질에 그냥 시원하게 툭! 명쾌하게 뭔가 좀 전해줘야 되는 그런 낚시입니다. 왔습니다. 그렇죠? 예. 자, 릴리지 않는다. 이것도 연안에서 다시 한번 너무 재지 않고 던져놓고 하나, 둘, 셋, 넷.
5, 6. 타이밍이나 박자, 템포 이런 게 안 맞으면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자, 좀 어두워질 때까지 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아직 7시가 안 됐는데도 깜깜하네요. 이제 촬영은 의미가 없고 어두워져서 조금 더 해볼 텐데 한두 마리 나오면 큰 녀석 사자 나오면 표현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슷비슷한 녀석 나오면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에 걸쳐서 웜낚시 오랜만에 해봤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거나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어지간하면 쏘가리 조각 없더라도 업로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오늘은 뭐 로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 정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성능이나 조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가를 많이 내면서 했으면 더 즐거웠을 수 있는데 입질 몇 번이 그렇게 명쾌하게 답처럼 다가오진 않았고요. 이제 이것도 후기로 사용한 내역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 마무리합니다. 자,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팀 쏘가리. 팀 쏘가리 파이팅! 야! Yeah.